망고는 촉 아난이라는 굉장히 달콤한 품종을 사용할 겁니다. 이 망고는 값은 저렴하지만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유명한데요. 말레이시아, 태국, 인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망고입니다. 자이언트 슈퍼마켓에서 키로당 5.99 링깃에 구매했어요. 키로당 한 1,7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? 제가 총 7.4 링깃 어치 구매했는데 수량으로 따지자면은 요런 망고 5개가 나왔습니다. 지금 되게 달콤해가지고 여기 막 그 설탕 즙 같은 게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.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막 반짝반짝 보이시나요? 요런 거? 일부러 다 익은 거 위주로 골라왔어요. 오늘 바로 식초를 담글 거기 때문에. 파인애플은 조사 파인애플이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품종인데 색이 매우 노랗고 황금빛에 가까운 노란색을 띠고 있고 굉장히 달콤한 종류입니다. 크기는 이렇게 한 손에 쏘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한 손으로 무리 없이 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. 가격은 하나에 1.69 링깃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. 오늘 사용할 설탕은 오가닉으로 준비했는데요. 가격은 500g에 6링깃 줬으니까 한 1,700원 정도 합니다. 입자가 좀 굵은 편이에요. 입자가 굵고 색깔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. 사실 식초의 녹이라면은 입자가 얇은 일반 백설탕이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오가닉 슈가로 사왔습니다. 식초는 가장 만만한 헤인츠에서 나오는 애플사이더 비네거를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파인애플, 망고, 식초 만들기에 들어가겠습니다. 재료 넣기 전에 유리병 열탕 소독 먼저 하시는 거 아시죠? 열탕 소독하려고 지금 물 끓이고 있습니다. 과일 손질 시작! 레알 꿀망고 대박이죠? 완전 꿀이 흐르고 있어. 망고 그냥 하나 먹을까요? 못 참겠다. 잔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지만 망고 두 개와 파인애플 한 개 준비됐습니다. 식초는 요거 한 병 다 넣으면은 473ml인데 오늘은 250ml만 담가 보려고 합니다. 250에서 멈췄고요. 설탕도 같은 양을 넣어줘야 됩니다. 바닥 쪽에 수북히 쌓인 설탕 보이시나요? 요거를 숟가락으로 저어서 다 녹여줘야 됩니다. 숟가락 주세요. 예, 숟가락 여기 있습니다. 설탕 좀 봐. 설탕이 입자가 되게 굵어요. 하지만 여기 산에다가 녹이는 거니까 숟가락으로 계속 저어주다 보면은 다 녹일 수 있습니다. 자, 얘는 일단 한 켠에 놓아주시고 열탕 소독 완료한 병을 가지고 옵니다. 슉. 그리고 과일을 바닥에 깔아줘야 되겠죠? 지금 과일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과일로만 지금 꽉 차게 생겼어요. 이거 지금 400ml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줄 알고 자르를 두 개 더 샀습니다. 그래서 저기다가도 할 거예요. 지금 과일 다시 빼고 있어요. 다시 과일 빼주고 이만큼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주시고 손목 스냅 부어줍니다. 다 녹았다. 설탕이 거의 바닥에 남은 게 없네요. 조금밖에 없네. 와, 욕심껏 꾹꾹 담았더니 진짜 완전 꽉 찼어요. 자, 이제 얘는 뚜껑을 닫아서 2주 동안 숙성시킬 겁니다.
2주 뒤에 보자, 너. 공인! 유리병 열탕 소독하고 과일 손질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0분 만에 파인애플, 망고, 식초를 담갔습니다. 요 맛있게 숙성된 식초는 냉장고 안이 아닌 실온에다가 두셔야지 더 숙성이 잘 되세요. 그래서 실온에다가 약 2주간 두신 다음에 맛을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성격이 급해서 2주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다려보겠습니다.